이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다음 주에 바르셀로나에서 MWC 2023이 개막이 됩니다. 자 관련된 주목을 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MWC는 매년 2월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행사입니다. 여기서 훗날에 이제 모바일 기술이라든지 여러 IT 기술을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IT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행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그 망 사용료가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됩니다. 동영상이 이제 세계 트래픽의 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OTT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니까 망 사용료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사의 수장들도 대거 출격을 합니다. SK텔레콤, KT의 대표가 MWC 2023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보편화된 5G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신사업을 펼칠지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6G 이동통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와 그리고 5G 장비주의 투자 심리를 충분히 개선시키고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MWC 이후에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수급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기술력 없이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블록체인을 비롯한 핀테크 기술 적용 확대 방안도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두였었던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을 실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MWC 2023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주 하이비전 시스템 가지고 왔는데요. 동사는 이제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듀얼 카메라든지 3D 카메라 검사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갖춘 업체고요. VR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VR기기 출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 VR 관련주로도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MWC에서도 VR 기술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메타버스 구현 이런 부분도 결국은 VR을 끌어다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동사의 주목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그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에 신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고객 사양 납품이 확대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에도 양호한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이 동반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부담 있는 위치는 아니죠. 2월 달 초에 단기간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돌렸습니다. 20일 이평선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하단 19,000원 초반대에서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 19,700원 전후로 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목표가는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지수가 우상향 추세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직전 고점 정도 22,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도 조금 타이트하게 18,5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혹시 이탈되면 매도했다가 밑에 다시 사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 18,500원 네,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정부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저께 신성장 전략 4.0 이제에 관련돼서 이제 상세 로드맵이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30여 개 이제 섹터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물류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 관련된 분야가 단순하게 물류에 대한 선진화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차세대 물류해서 배송, 드론 배송이나 아니면 로봇 배송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AI를 통한 이제 물류 체계에 대한 구축, 그다음에 차세대 물류 기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각종 이제 물류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물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같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분야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 이제 각 물류 회사들 아니면 또 각 배송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각 이제 물류 센터를 자동화하는 그런 이제 투자를에 이제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쿠팡 같은 경우도 대구 메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로봇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메가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화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물류센터가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개설이 될 때마다 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조금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류 시스템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된 로봇 관련 쪽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포스코 ICT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포스코 계열의 그 이제 IT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포스코의 이제 IT 시스템을 이제 통합 관리하는 이제 그런 쪽 중심이었다가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부분으로 계속 사업 부분을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물류 팩토리 같은 경우는 뭐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작용을 할 때 뭐 그 컨설팅이나 그 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까지 전반적인 로봇 엔지니어링을 다 추구한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스마트 물류 부분은 뭐 인천 공항 공사의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개항 초기서부터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의 종합적인 물류 시스템을 같이 개발했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이런 물류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뭐 중요한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뭐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부분의 실적 개선세가 전체 실적을 개선을 하면서 9년 만에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섰고요. 영업이익도 647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도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계속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을 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이와 관련된 이런 포스코 ICT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물류 이제 스마트 물류 확대와 그다음에 고도화 전략에 따라서 올해 아마 관련된 매출 부분이 좀 더 성장세가 기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형 물류 회사들이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면서 관련된 매출 분야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4일, 그다음에 기관이 3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뭐 지금 가격대가 조금 오른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7,000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은 6,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ICT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